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델 세민님이고요. 어머. 자, 안녕하세요, 장하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석촌호수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약간 변태적인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카메라가 주인 닮아가나요? 주인 닮아가죠. 주인 닮아갑니다. 근데 주인, 제가 주인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 필름을 정말 좋아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분 카메라를 제가 빌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후지 필름. 잘 나오나요? 업보고신 잘 되게. 후지 필름 GA645Z입니다. 뭔지 모르시죠? 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 ESTP.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카메라는 1995년 출시한 GA645의 후기형 버전이에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버전이 다섯 개더라고요. GA645랑 GA645W랑 GA645i랑 GA645WI랑 GA645ZI가 있어요. 네. 뭐가 많죠? 네. 이게 GA645는 이제 60mm 단렌즈고, 645W는 40mm 단렌즈고, 645ZI 얘만 유일하게 줌 렌즈예요. 줌이 뭔지 아시죠? 이게 그 화각이 조절된다는.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출시를 됐냐고 하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게 1995년에서 8년 사이면 이제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기 바둑이? 시작한 아, 네.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후지 필름에서는 중형 필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포인트 앤 슛 카메라예요. 이 포인트 앤 슛 카메라라 뭐냐면, 역시 요즘 스마트폰이 그렇거든요. 그냥 꺼내서 찍는 카메라. 근데 그게 135 규격의 필름들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일회용 카메라들, 네. 캐논 오토보이 이런 것들이 다 포인트 앤 슛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중형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이제 필름을 사용하시는 프로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형으로 된 포인트 앤 슛 카메라를 내놓은 게 이 GA645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칼 라거펠트는 아세요? 네,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엄청 유명한 디자이너시죠? 네. 그분이 쓰시던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사진가라도 좀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찾아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베이에서는 한 800달러인가? 900달러 사이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들고 왔는데 필름이 좀 남았거든요. 사진을 좀 찍어봅시다. 네. 네. 간단해요. 켜고 찍으면 됩니다. 아, 얘는 뭐 이제 그 바로 찍는다는 게 뭐 맞추고 iOS 어쩌고 좀 맞추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찍으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대박. 여기서 약간 모델 포즈 딱 찍어보세요. 헤딩 광고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좀 이거는 아예 클로즈업으로 한번 찍어볼까? 네. 이렇게 되나 이게? 안 되겠죠? 아, 이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빛을 느껴봐요. 아, 난 빛을 느껴.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아예 약간 광활한 네. 포즈로 갑시다. 아, 네. 하나, 둘, 셋. 다 찍었어요. 얘는 아무래도 포인트 앤 슛 카메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리가 들리세요? 네. 감고 있는 거예요. 다 써가지고 그럼 말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려서 꺼낼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이제 현상화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오, 필름 잘 아시네요. 대박. 역시 감성 세대.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은 여기 오픈 있죠? 오픈이 있을 거예요. 오픈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면 열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필름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이걸 꺼내면 되겠죠? 빨간색을 이렇게 누르면.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고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관해야 되겠죠? 이렇게 필름 다 썼어요. 그럼 필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오늘 들고 온 필름은 로모그래피 120 ISO 100짜리입니다. 제가 중형 필름을 별로 안 써봤어요. 네. 사실 저희 포스트잇 채널에서 중형 필름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중형 필름은 일반 필름과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껍데기가 들어있고요. 이걸 까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귀엽죠? 네. 두루마기 같지 않아? 그 약간 손 같은 휴지심? 휴지심 같죠? 뜯어요. 이렇게 열리죠? 이걸 필름을 연 다음에 이 중형 필름은 이 스툴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다슴 스툴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빼요. 이걸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 있는 걸 넣습니다. 제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넣었죠?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대충 맞춰. 대충 넣어.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스툴에 끼워줘야 돼요. 아. 어. 그래서 네. 아. 자 이렇게 하고 또 돌려줘요. 이게 할 때 중용은 중요한 게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아.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풀린다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스타트가 보이죠? 네. 이게 아~ 이렇게 딱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에 맞아야 돼요. 여기? 이 레드 다 정도쯤 아~ 하고 닫아야 되는데 얘는 220 필름이랑 120 필름 둘 다 돼요. 이게 120보다 220이 두 배 긴 거거든요. 어, 네. 근데 제가 지금 120을 넣었죠. 네. 그러면 220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안에 버튼이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필름은 DX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걸 눌러줘요. 네. 그러면은 120으로 바뀌어요 원래. 어 바뀌었다. 바뀌었죠. 120이죠 이제. 어 네. 이 상태에서 닫아요. 됐어요. 그럼 장전 완료죠. 이 상태에서 켭니다. 일단 이 카메라가 굉장히 간단해요. 카메라 모드가 별로 없어요. ISO OFF PAASM이잖아요. P는 프로그램, A는 조리개 우선 모드, M은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이 DX 카드 코드가 없으니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ISO를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ISO를 맞춰줘야 되겠죠? ISO를 해요. 그런 다음에 ISO가 지금 50이잖아요. 내가 넣은 필름이 100이에요. 그럼 100으로 움직여줘야죠. 100이죠? ISO 100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켜고 찍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너무 이 정도면 중형 필름 치고 매우 간단한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중형 네. 필름 치고요? 왜냐면 얘는 자동 로딩도 들어있잖아요. 자동으로 감아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로딩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CR123A를 씁니다. 이렇게 넣고 됐다. 이렇게 해서 아, 배터리를 왜 이렇게 넣을까? 귀찮게. 다른 것들은 좀 쉬워요? 보통 이렇진 않아요. 자, 이거 생각보다 기능이 많은데 일단 얘는 뒤에 데이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데이터. 그러면은 이걸로 시간 같은 걸 넣을 수 있어요. 시간 네.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막 97년 이래요. 네. 아, 대박. 그래서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결정할 아~ 수 있습니다. 근데 중형 필름은 사실 안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희한하게는 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로 하면 줌이고, 밑으로 하면 줌 아웃이에요. 여기 보시면 플래시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타이머가 있죠. 그래서 플래시 버튼 누르면 올라가요. 이렇게. 귀엽죠? 네. 아, 귀여워. 진짜 아무래도 옛날 카메라 느낌. 이거의 가이드 넘버는 12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기 엑스싱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플래시를 쓰고 싶다면 다른 플래시를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찍으면 세로예요. 아. 이렇게 찍으면 가로예요. 가로예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로 사진 많이 찍거든요. 그럼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 오, 좋다. 간단하죠? 하나, 둘. 좀 이쁘고 멋있게 찍어볼게요. 자연과 함께.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신기한 게 사실상 목초식이에요. 어떤 식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요즘 카메라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찍잖아요. 네. 화면에 나온 대로 찍잖아요. 근데 얘는 네. 화면에 나온 대로 찍히는 게 아니라 여기 파인더가 앞에 구멍이 있죠. 아. 이거를 보는 거예요. 렌즈가 아니라 그냥. 아. 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줌을 하면 이게 파인더가 확대되긴 하거든요. 보시면. 네. 되긴 해요. 어, 네. 근데 대충만 보여준다는 거. 오. 그래서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 이 파인더에 보시면 정보들이 많은데 왼쪽에는 조리개, 밑에는 셔터 스피드,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터가 적혀 있어요. 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지금 찍고 있는 게 뭐 어디 있으니까 이게 대충 몇 미터에 초점 맞을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렌즈가 55에서 90mm잖아요. 네. 이게 풀프레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중형이기 때문에 풀프레임 환산해서 약 32mm에서 60몇mm까지. 예. 훨씬 이렇게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조리개가 4.5에서 6.9예요. 네. 이거는 55mm에서는 최대계만 4.5, 90mm에서는 최대계만 6.9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줌렌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리개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 달렌즈 친구들이 있거든요. GA645랑 네. 645W. 걔네는 조리개가 F4예요. 그리고 이 중형도 판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똑같은 필름이거든요. 네. 120 필름인데 645도 있고 66도 있고 67도 있고 막 69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645예요. 그래서 이 120 필름을 끼우면 16장 찍을 수 있어요. 220 필름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끼우면 32장이에요. 좀 많죠.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재밌긴 하다 근데 이거. 이게 중형치고 매우 작은 카메라예요. 중형치고 작은 카메라예요? 네, 이 중형 보세요, 이거. 아 이게 보통 중형이 보통 이 정도예요? 네, 거의 비슷. 대형은 얼마나 한 거예요? 엄청 크죠? 이렇게 비교하면 작아요. 자유드롭 찍어야지. 오, 자유드롭이다. 그리고 이 카메라 좀 시선을 끄는 게 소리가 대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자기기음이야. 찍을 때마다 약간 고장나는 느낌.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찍어요? 뭘 누르면 그냥 누르면 돼요. 이게 줌이고 네. 셔터를 누르면 찍혀요 그냥. 얘 누르면 찍히나요? 네. 제가 두 분 찍어볼게요. 아, 안 나오나요? 어? 하나, 둘, 셋. 대박이지? 된 건가요? 네. 간단하죠? 찍을 때마다. 이 카메라가 장점들이 많아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단점도 생각보다 많아요. 네. 오토포커스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사실 수동은 없다고 봐도 돼요. 아, 수동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초점이 아주 매우 정확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찍으면 돼요. 나중에 결과물은 장담을 못해요. 아. 근데 중형 필름이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돈 먹는 하마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동 초점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뒤에 AFM 있죠. 네. 이거 눌러요, AFM을. 그러면 AF라고 떠있죠, 지금. 이거를 다이얼을 돌리면 미터가 떠요. 3m, 2.5m, 2m, 1cm 1점 뜨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거기 맞다고 생각하고 찍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대충 3m네? 그럼 찍는 거예요. 사실상 없는 기능이에요. 이프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고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 한 1990년대, 2000년대 후반 이때에는 약간 기계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고질병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뒷판에 LCD가 매우 잘 나갑니다. 이게 LCD가 잘 고장 난대요. 아. 카메라는 중형 카메라죠? 네. 중형 필름은 DX가 없어요. 그러면 ISO가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ISO 바꾸는 수단이 다이얼을 돌려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ISO가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카메라로서 역할을 잃어요. 아. 120, 225 선택하는 것도 안 보이면 선택이 안 되죠. 네. 그래서 LCD가 망가지고 사실상 죽은 카메라예요. 그리고 수리도 안 됩니다. 수리도 안 돼요. 어, 진짜요? 네. 왜냐면 20년 된 카메라고. 아, 단종되고 막 이래가지고. 네. 후지필름에 가도 이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카메라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헐.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비싸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 다이얼 정보가 잘 안 들어가요. 이걸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볼게요. 돌리면 막 숫자가 왔다 갔다 하죠. 보이세요? 네. 숫자가 막 지하라서 두둑두둑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이게 고질병이에요. 아,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ISO를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돌리면 숫자가 막 80이었다 갑자기 200이었다 하거든요. 어, 네. 보이죠? 네. 숫자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막. 그래서 LCD가 나가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상 죽은 카메라다. 그냥 이 카메라를 이제 못 쓰는 거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고장나면 사실상 버리면 돼요, 이게. 아니면 전시상품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부품형을 구해서 LCD는 되는데 앞에 약간 다 망가진 걸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갖다 붙여놓는 수밖에 없어요. 플래시를 한번 써볼게요. 네. 플래시가 굉장히 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세죠? 네. 눈 아프지 않아요? 아, 눈 아프던데? 맞죠? 이렇게. 한번 찍어볼래요? 하나, 둘, 셋. 어, 플래시 안 터지네? 6장 남았어요. 어, 벌써요? 또 이게 16장짜리를 했나요? 네, 얼마 없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요즘 필름이 중형 필름이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 네. 2,300원? 어, 아, 진짜 비싸다. 2,500원? 거화질 스킨 하면 3,000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돈 먹는 기계죠? 네. 그래서 한 번 찍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에어커피 가면 두 잔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 필름이 중형 필름인데 그걸 포인트앤슛으로 쓴다? 지금 시대에서는 좀 미친 사람인 거야. 어... 돈 많은 사람이다. 대박. 근데 그 중형 필름만이 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판형이 좀 커서 좀 디테일이 좀 재미네요. 그리고 이 중형으로 슬라이드 필름 찍으면 진짜 멋있어요.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필름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게 애초에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필름이 슬라이드 필름이에요. 어...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 그걸로 찍으면 진짜 이쁩니다. 사고 싶지만 일단 한국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이거 올리면 바로 팔릴 거예요. 그렇죠? 진짜 희귀하네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네. 많고 칼 라거펠트가 쓰기도 했고 원래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좀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가 많은 카메라인데
갖고 싶은데 갖고 싶지 않아. 아, 왜냐면 이게 다 전원 카메라들은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아, 요즘엔 좀. 사실상. 왜냐면 전자 기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전자 기기잖아요. 네. 그럼 망가지기가 쉽잖아요. 네. 폰도 막 2년 만에 바꾸고 하는데. 이게 최소 20년 됐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오늘 중형 필름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도 중형 슬라이드 필름을 좀 사가지고 그걸로 집에 전시에 두고 싶어요. 그거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DA645ZI가 딱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 편해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거보다 이거 얘보다 펜탁스 67 뭡니까? 훨씬 예? 저건 데일리가 아니야. 딱 중형 저 정도는 데일리를 할 수 있지 뭐. 왜냐면 데일리의 기준이 그냥 들고 다니면 데일리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